조용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이 차가우시네요. 예, 소독님 층이. 아, 아, 좀 되게 뜨거워가지고. 네, 따뜻해서. We brought two strangers to participate in a blind date while they're blindfolded. Each of them were gonna get a question. Who do not answers needs to get a sho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 저 그 서울인데 노원 아세요? 어, 멀리서 네, 오셨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 용산에서 왔어요. 아, 좀 꽤 멀으시지 않아요? 한 3, 40분 걸린 것 같아요. 네. 저 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뭐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이요. 아, 어떤 거 타고 오셨어요? 저 차 타고 왔어요. 아, 네, 네. 이거 소주 먹게 되면 대낮부터 대리를 불러야 되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서. 최대한 안 드셔야겠네요. 질문을 최대한 네, 이거, 계속 답하셔야겠네요. 네, 최대한 한번 답해볼게요. 네. 혹시 이거 먼저 한번 질문 아, 해보시겠어요? 네. 아, 제가 먼저. 네, 뭐 나올지 궁금해가지고. 아, 네. 본인의 외모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묘사한다면? 어, 말랐고요. 그리고 좀 싸가지 없게 생겼어요. 아, 싸가지 없게? 네. 머리는 펌을 한 상태고요. 검은 머리에 검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첫인상이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좀 차가워 보이는... 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것 같아요. 혹시 본인 외모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나? 아, 제 외모요? 어, 머리는 길고 얼마나 길어요? 엄청 길어요. 어, 거의 허리까지 아, 와요. 네. 생머리고 무슨 색이에요 머리가? 머리 검정색이에요. 아, 저는 피어싱 좋아해가지고 네, 귀에 좀 피어싱 많고요. 몇 개 정도 있으세요? 한 8개? 양쪽 합해서? 네, 양쪽 합해서. 아, 네. 그리고 배꼽에도 하나 있고. 어, 좋다. 그리고 좀 동안이란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근데 피어싱 좋아하시면 얼굴에도 피어싱 있어요 혹시? 아니요, 얼굴에는 없어요. 제가 하나 뽑아볼게요. 네. 본인의 외적 이상형은 구체적으로? 키가 컸으면 좋겠고. 네. 차가운 눈매? 아, 차가운 아, 인상? 약간 재진 거? 맞아요, 그런 네, 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네. 네, 냉미남상을 좋아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머리는 네, 너무 짧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막 그 아이비리그 컷 이런 거? 네네, 그런 거 싫어해요. 제가 뽑을게요. 네. 이성을 볼 때 무엇을 가장 많이 보나요? 원래는 외적인 걸 진짜 많이 봤거든요. 요즘에는 좀 착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성격을 더? 사람의 심성? 좀 보는 것 같아요. 배려심 있고. 제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나요? 싸가지 없게 생기셨다고 하셨잖아요. 나의 가장 자신 없는 곳은? 자신 없는 곳이요? 네. 발톱? 발톱? 안 예쁘게 생겼어요. 커플끼리는 100%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00%까지는 솔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거짓말은? 어, 아니요, 아니요. 거짓말을 한다는 건 아닌데, 만약에 상대방한테 얘기를 했을 때 네, 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네. 그,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느 정도 비밀이 있어야, 사생활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남자의 그곳 사이즈가 이성을 선택할 때 중요한 사안인가요? 이거 제가 받아야 되는 질문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거? 제가요? 아, 다시 한번 남자의 남자의 그곳 사이즈가 이성을 선택할 때 중요한 사안인가요? 어, 제가 여자였으면 중요할 것 같은데. 아, 속궁합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네,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안 맞으면 못 만날 정도로 중요해서. 제가 여자였으면은 그 사이즈가 무조건 커야 된다, 이거보다는 자기랑 맞는 사이즈가 있잖아요. 네, 그... 자기랑 맞는 사이즈. 그쵸, 이게 구조가 아, 사람이 얼굴이 다 다르듯이 네, 그곳의 구조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랑 맞는 사이즈가 있대요. 그래서 네, 제가 여자였으면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매력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저는 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격인 것 같거든요, 제가. 혹시 MBTI가 뭐예요? 저 ESFP요. 아,
ESFP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F 좋아해서. 아 그래요? 네. 아 T세요? 네. 저 아... ENTP입니다. ENTP요? 네. 서로 손을 잡아보세요. 손이? 저 여기.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손이 차가우시네요? 네, 소중냉증이. 아, 아, 저 되게 뜨거워가지고. 손이. 네, 따뜻해서. 지금 혹시 어떠셨나요? 지금 대화 한 게? 어, 되게 솔직하시고 네. 거침 없으신 같아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어떤 분이실까? 저도 되게 재밌었고 말 되게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편하게 얘기 잘 하고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보시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너무 싫어. 오. 아 술을 한 잔도 못 먹어가지고. 아 다행인데 대리물을 받았어요. 네. 술 좋아하세요? 네 저는 술자리는 좋아해요. 술은요? 술은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친구들이랑 놀면서 술 먹는 걸 좋아해요. 주량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주량 한 병 반 정도. 그럼 한 세 병 드실 것 같은데. 어 아니요. 한 병 반이라고 얘기하면 한 세 병 먹던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술 좋아하세요? 저는 술자리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아 술. 혼술하는 걸 좋아해요. 아 혼술. 네. 맛있는 술 혼자 그냥 홀짝거리는 거 좋아해요. 아, 저랑 또 반대세요. 네. 그러니까. 사람 많은데 기빨려가지고 잘. 아 ENTP인데 좀, 기빨려요? 좀 I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옛날엔 ENTP. 괜찮은데. 반갑습니다. 너무 궁금해서요. 반갑습니다. 아, 차 안 가지고 오셨으면 이렇게 한 잔 하자. 아, 한 잔 드릴까요? 그리고, 아, 제가. 아, 그럼 저, 네, 저 한 잔만 네, 주시면. 저도 받기만 할게요. 네, 아, 마시지 않고. 네. 감사합니다. 네. 짬만 같이 네. 해주시면. 반갑습니다. 아 먹고 싶다. 아 맛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어 이거 맛있어요. 아쉽네. 대리? 끝나고 뭐 하세요 이제? 저 끝나고